네 아빠 얼마나 썼나 볼까, 돈을? 아까 나갔는데 왜 집 안... 인사 안 똑같구나. 아빠 신났어, 맞아. 어우, 저 다 확인하시는구나. 야, 너는 왜 이혼 이혼하는 게 똑같냐? 보니까 뭐가 이혼하고 싶은 마음. 아빠 헬스장에 있네. 맞아. 응. 아빠 헬스장에 있네. 맞아. 위치 추적 어플도 있어요. 위치 추적하시는 거예요? 아, 감시가 또 있구나.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아침에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저는 그 어플 보고 굳이 연락하지 않고 어플로 확인하고 아침밥을 차리고. 자기 딴에는 그 어플을 보고 밥을 지을 시간을 생각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착한 것도 다 알람이 뜨고 하는데 왜 도착한 지 10분이 됐는데 안 오냐, 뭐라길래 아직도 안 와?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 체크까지 하니까. 아, 빨리 오라고. 주말에 애도 안 보면서 잠만 자면서. 형 뭐예요? 근데 저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위치 추적을 왜 해요? 무슨 얘기를 30분 넘게 했어? 왜 하나? 이걸 보는 게 저희 루틴이고 일상 생활의 하나입니다, 이거는. 우와. 돌아. 불쌍하다. 손참. 괜찮아. 빨리 오라고. 지금 운동 지금 한 시간 넘게 했어. 빨리 오라고.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 안 해? 아, 그걸 받지를 마 그럼. 아. 죽을래? 왜? 어머, 아. 애기 보는 앞에서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는데. 애가 바로 앞에 있는데. 안 돼요. 애가 저거 다 배워요. C도 배우거든요.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약간 욱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요. 왜? 왜 끊어? 진짜. 잠시만요. 잔액이 없다고 나와서 잠깐만요. 1,300원이 없어서. 또 처음 나와요? 아버지야! 엄마한테 300원만 보내달라 그래. 왜? 뭐 초코바 하나 사는데 이거 뭐야, 용돈 좀 모자라서. 아, 그럼 오빠가 용돈을 조절해서 아껴 썼어야지. 땡겨줄게, 다음 주 용돈에서 300원. 아, 진짜 300원 가지고 있죠. 알았어. 네, 해주시겠어요? 300. 나 이거 보고 좀 마음 아팠어요. 많이 마음이 아팠어. 수고하세요. 네. 와이프 통장으로 이제 월급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와이프가 경제권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. 한 주 용돈을 2만 원씩 받았었거든요. 그 담뱃값 정도? 그때는 이제 생활이 조금 나아지니까 용돈을 이제 4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줬는데 제가 이제 뭐 헬스장을 간다거나
뭐 단백질 쉐이크 보충제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용돈에서 다 깎아서 지금은 현재 3만 원 받고 있습니다. 네. 3만 원이요? 네. 일주일에요? 네. 일주일 3만 원. 일주일? 네. 저 사람 왜 저러지? 저는 이해가 안 돼. 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큰 말 없이 줬으면 좋겠다. 올려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왜 또 돌려요? 왜? 아니 300원 그냥 줄 수도 있는 건데 뭐 앞에 계산대 알바가 있는데 쪽팔리게 그 거기서 뭐 300원 뭐 어쩌고 용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. 아 내가 카운터인 줄 알았어? 어 내 오빠 내가 카운터인 줄 알았냐고. 내가 친절하게 말하면 카운터지. 아 나 그 용돈을 알아서 조절해 잘 좀 써. 아니 일주일에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조절한 거야. 오빠 2만 원 받았을 때 생각해. 제가 예를 들어 뭐 초코바 세일을 해서 뭐 1,350원에 샀다. 그럼 나머지 50원 자투리 남잖아요. 타이가 다 가져갔어요. 다 가져가고. 1,000원인가 3,000원인가 캐시백 들어오니까 그건 내 돈인 거 알고 있고. 이거 8,000 얼마 환불 들어올 거야. 그 나한테 다 뒤에 10원짜리까지 이체해 주면 돼. 어? 아빠 얼마나 썼나 볼까 돈을? 비상금이 있으면서 돈 달라고 하네? 아 돈 있으면서 그 몇 배원 갖다가 돈 붙여달라고 하지 마라. 아니야 그. 아까 나갔는데 왜 집에 안? 인상 똑같구나. 맞아. 어우, 저 다 확인하시는구나. 좀 다 확인하지 않나?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. 내한테 잘해라니까. 내한테 잘해라겠지. 내가 얼마나 여자. 절대 휴대폰을 모르잖아. 항상 똑같아서 이제 볼 것도 없다. 네 아빠. 항상 똑같아서 볼 것도 없어. 맞아. 다 검사하죠.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뭘 하는가 막 이런 것도 검색을 하고 얘가 인터넷을 뭘 봤나 이거는 왜 검색했냐. 그러니까는 제 핸드폰은 제 명의로 돼 있지만 이 친구 거예요.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터치를 받으니까 뭐 거의 뭐 울타리 없는 뭐 감옥인 거죠 그냥. 이제 많이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. 그럼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치, 안보 그러든가 말든가 네네.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. 근데 저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. 저는 이제 그거죠. 하나만 걸려라. 너 하나만 걸려라. 그냥 항상 이런 마음으로 확인하는 거. 근데 용돈이 그 주에 네. 3만 원. 네네. 그죠. 사실 3만 원 만족도 못한다. 40, 12년.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네네. 뭐 중학생도 아니잖아요. 네, 근데 이 나이에 아내한테 네. 저 다른 남편들 용돈 얼마 받아요? 아, 저 한 30, 40 되는데. 30, 40. 어, 저희는 저 이게 애기 아빠가 저한테 줄 만큼만 한 달 줄 만큼만 주고 자기가 그러니까 쓰는구나. 각자 자기 돈과 저희 돈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뭐 밥 먹을 때에도 품바이 이러면 이제 우리 둘이 반반 내야 되고. 아니 되게 아니 스타일은. 그리고 가사 조사관으로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편분이 아까 폭언한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혼내셨는데 과연 야 이것도 참 과연 남편만의 잘못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게 그 1%의 과장도 섞이지 않은 실제 카톡이라고 합니다. 보시죠.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.
우리 두 분이 계시니까 아이고. 대신해서 조금 한번 읽어주세요. 네. 진짜 리얼하게 좀. 하세요. 세 달 뒤 들어올 돈을 몰매껏 이번 적 처음이야. 아니, 옛날에 우리 박스타한테 그럴 거 아니 우리 아니, 박스타한테 옛날에... 이럴 거냐고. 월급날이 월급날이 너 용돈 받는 날이니까 템즈강에 밀어버릴까 보다. 답장쳐 하지 마. 난 너랑 안 살아. 에펠탑 꼬치구이 만들어 튀겨버릴 에펠탑 꼬치구이 만들어 튀겨버릴 와, 이거는... 이게 웃을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아니, 웃을 상황이 아닌데. 네, 웃으면 안 돼요, 우리. 프랑스에 싸운 거예요? 아니, 아니, 아니 이게 아니 세계적으로 요 아니 템즈강이 왜 나오는 거예요? 그 유럽 여행 갔다 온 사진이 처녀 때 그 사진 보고 이제 거기서 또 설상가상으로 화가 나서 이제. 근데 우리 아내분도 내가 보니까 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지금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. 맞받아 치고 있는데 발동을. 계속 살짝 먼저 거는 경향도 좀 있어요, 아내분이. 그냥 제 진짜 싫은가 봐요, 제가 남편이. 그냥 제 진짜 싫은가 봐요, 제가 남편이. 우리끼리 따로 먹을까? 저 맥주 먹겠습니다. 여기다가 회 좀 덜어서. 아니요, 아니, 다요, 다요. 술은 다 두 분 다 즐기세요? 아, 저는 원래 술을 안 좋아합니다. 잘 안 먹기도 하고. 많이는 못 먹고. 잘 절제를 하는 거죠. 네. 아 맞다. 저 밑에는 쫄팔이다. 아, 그죠.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. 아 이따 언니랑 한잔 해야지. 네. 첫 잔 해볼까요?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힘드네요 생각보다. 내가 봐서는. 근데 진짜 좋아요. 까지 올렸대. 아 근데 진짜 피킹 너무 쇼킹이었어요. 저기 이거. 어? 나 진짜 쇼킹인 게 이 사람들 전부 다 이걸 이해 못한다는 게 더 쇼킹이었어. 저희가요? 응. 우리는 우리 주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놀고. 남편들도 그래 놀고 뭐지. 근데 서로가 솔직히 지킬 그쵸, 건 지켜야지. 그쵸. 저는 지켜야지. 신뢰가. 근데 거기 간 자체가 선이 넘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근데 신뢰가 안 깨지신 상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. 어 맞아요 맞아요. 그렇죠. 우린 안 돼. 아니 저는 이제 보는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게 되게 이제 두 분이 이제 믿음의 관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반면에 했었거든요. 저희 오기 전에도 작가님하고 깨다 통화했어요. 막 네. 아, 저희 못할 것 같아. 지금 오늘 싸워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. 막 이렇게까지. 거의 일전에도 밖에서 싸워가지고 핸드폰 부수고 막 그랬거든요, 제가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촬영 끝나고 또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돼. 아. 내가 결혼 24년 차인데 내가 다 겪어봤던 일들이야. 내가 봤더니 둘이 노력도 한 적이 없다. 솔직히 내가 봤던 둘이 관계 개선을 노력한 적이 없다니까? 근데 두 분 다 이게 나왔다는 거는 신라 같은 미련이 있다는 소리야. 신라 같은 미련이 있다. 맞아. 미련이 없는데 굳이 왜 나와? 안 나오지. 왜? 그러니까 제가 저는 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. 네. 막, 아 내가 진짜 얘를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얼마 안 됐어요. 자는 걸 딱 봤는데 이 코 골고 막 입 다 벌리고 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이쁜지 이건 사랑하는 거야. 재수 씨도 그래 안 할 것 같아? 왜? 싫으면 살다니는 거 싫어. 맞아. 진짜로. 이래 싸운대. 부부 관계가 안 해. 아, 안 한 지 좀 됐어요. 두 달 됐어요. 뭐 하긴 하네. 근데 이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 하다가 하고. 그게 미련이 있다는 거야. 근데 진짜 정이 떨어지잖아? 잘 살아보자. 살되기도 싫어. 아 그럼. 이래도 안 본다니까? 누구라고? 엄마, 아빠, 맞아. 등좀 긁어줘. 이것 때문에 안 돌아가. 아 먼지 내려가면서, 날리는 것 같아. 내려가면서. 아 먼지 안 날려. 내려가면서. 이렇게 좀 내 등 긁듯이 긁어봐 옛날처럼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한 거고. 평생 두고두고 이 얘기를 계속 나올 거야. 그럴 때마다 본인은 화내는 게 아니라 미안해. 내가 미안하다 같아. 네가 고생한다 이런 소리를 잘 못해요.
그걸 한번 해보죠. 못해. 내가 미안하다 같아. 쑥으로 나가야 돼.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. 그냥 아예 일상 대화 자체가 안 돼요, 좋게. 먼저 치새겨줘 보지. 이렇게 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잖아.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전 못 느끼는데 아직. 나는 조금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신랑 밥부터 떠먹거든. 아직까지도.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냥 돈 벌어온다는 이유. 아니, 불쌍해서. 왜 그러냐면 항상 새 밥을 하면 그 새 밥을 같이 못 먹잖아. 그게 너무 안 됐으니까 먼저 떠놓는 거지. 아까 그거 하면서 내 남편 왜 막 혼나는 거 보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도 좀 하고 이랬거든.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. 그죠? 저는 없죠. 아예 없죠. 1도. 진짜 죽을 똥 쌀 똥 싸우더라니까. 목도 서로 목도 쫄라봤고 진짜 기절까지 했었고 살인미수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악몽 때문에 남편을 좋게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후로는 솔직히 ATM 기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딱 한 달만 그래도 우리 집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이 내 아이 아빠 그 생각만 하고 오면은 따뜻하면 밥 해줬고 맛있는 그런 좋아하는 해보라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지. 한 달만 제가 당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주라고요? 혹시나 당한 걸로 따지면 내한테 못 피한다 진짜. 나도 내가 살기 싫어가지고 내가 약 틀어먹다 그랬잖아. 그것도 살인 미술이지 뭐 맞잖아. 온 식구들이 내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. 아 그럼 진짜 때려라 했잖아. 난 때려 이게 아니고 그럼 나 좀 제발 좀 버려줘. 나 좀 버려줘. 와 그렇게까지 가정 내가 힘드셔.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나 좀 버려줘. 제발 나 좀 버려줘. 근데 잘 한 달만 뭐 일주일만 이렇게 잘해줘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나란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. 근데 아 진짜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. 너무 남편에 대한 지금 앙금이 아직 너무 많죠. 오늘 제 이혼 의사는 80%입니다. 원래 하는 외아들인 일이야. 아유, 외아들이잖아요. 아드님이어서도 되잖아요.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 말에 오늘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어요. 제가 오로지 남편한테 기댈 수가 없는 말이에요, 그 말은. 현재 이혼 이사는 65%입니다. 일단 그 이유는 그 저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 생각이 조금 낮아졌습니다. 제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현재로서는 100%입니다. 변동된 건 없어요. 다 똑같아요.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캠프를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. 여기 있는 2박 3일간은 서로가 아닌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이길. 저는 저를 얻고 싶어요. 제 그냥 원래 본래 모습을 찾고 싶다. 아우 해물찜 냄새. 야 너는 왜 이혼하는 게 똑같냐 보니까. 뭐가? 이혼하고 싶은 마음. 아빠 얼마나 썼나 볼까 돈을? 어. 305로. 어. 빨리. 이혼하고 싶은 마음. 아 그건 지금. 우리 이혼 캠프 올 때 당시에 그거야. 1일 차잖아. 아니 근데 솔루전 받기 전이잖아. 그러니까 적었을 때 나는 그래서 나는 이혼
이윤을 나는 조금 낮췄는데 너는 왜 그러냐. 아니 이거를 뭐 그 현재 뭐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. 그래도 너 하나 본고 느낀 게 있으면은 낮춰줘야지. 그리고 이혼하든가. 야 너 그래 너 아까 나한테 단백질 먹는다고 했어. 또 뭔데? 술 먹을 줄 이게 술 먹고 이렇게 늦게. 그러니까 근데 내일도 먹어.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까? 내일. 아 그러니까 어쨌든 새기면 되잖아. 목소리도 낮춰서. 아 그러니까 새기면 되잖아 내일 아침 먹는 거. 왜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? 아 그러니까 새기면 되잖아. 응? 아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 내가 계속 나도 몰랐잖아 이런 아 근데 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 말을 하잖아 거기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 어? 네가 욕을 먼저 시작하니까 내가 가만 듣고 있냐고 네가 욕하면은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? 아 그래? 다음부터 욕하지 마 내가 몇 번 좋게 얘기했어 아 내가 얘기를 하면 몰랐어라고 하면서 왜 뭐라고 하냐고 막 마음을 치려고 근데 6년 동안 나는 정신적 피해, 육체적 피해 모든 걸 다 줬잖아 모든 피해를 상대방한테 폭행할 권리는 없어. 그건 죄야, 죄. 남자가 여자를 이겨먹으려 들면은 너한테 얻는 게 뭐야? 좀 자존감이 올라간다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니야. 많이 당했잖아, 내가. 얘를 힘으로라도 눌러버려야겠다, 그냥. 약간 이런 거. 내가 좀 더 무섭게 폭력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무서워서라도 안 그러게 만들어. 봐봐, 너 말 잘했어. 그래서 너가 앞으로 너가 그럼 이사 와서 여태 우리 2년 생활도 동안 내가 술 먹을 때보다 네가 폭력적으로 나와서 내가 지금 여태 오늘 시점까지 우리가 여기 온 시점까지 내가 기죽은 적 있어. 미안해. 그럼 내 이런 적 있어.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아 있냐고 없냐고 없어. 예, 예. 어. 답 나온 거야. 그럼 너가 잘못된 거지. 어 그래 알았어. 어 나는 더 너가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면 나는 더 반발심이 나가지. 그럼 이제 조금 정답을 찾았어? 어때? 누가 지금 살아야 돼? 아직 솔루션 받기 전인데 뭐 솔루션을 받아야 근데 어쨌든 근데 너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며 근데 내가 안 그런다고 했잖아 내가 술 먹어도 내가 너랑 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너가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 그럼 너가 나한테 급발진하는 부분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? 응 어? 응 그래 고쳐야지 어? 자 이제 야 그러면은 너는 나는 근데 진짜 웃긴 게 다시 한번 물을게 너는 여태 6년 동안 나 이렇게 괴롭히다가 욕으로 쌍욕으로 말지 욕은 내가 하지 말라고 3년 동안 얘기했었잖아 나 이제 자라면서 또 왜 아니 근데 너가 나한테 폭행하고 그래 알았어 너가 나한테 폭행하고 폭언하고 목조를 났던 거 좀 생각하고 되돌아봐. 나 그게 상처가 크니까. 알겠어? 어. 어? 이번 계기로 진짜 새로 좀 고쳐라. 어? 알겠어. 자.